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아, 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뭐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민법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진도는 들어가지 않았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복습할리는 만무겠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 중에서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지난주에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를 가지고 쭉 했었는데, 그 프린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못하고 끝났는데, 그 전에, 복습 차원에서요. 쭉 보시면, 그대로, 지난주에 아주 열광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그 민법의 기초란 파트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항상 법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민이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그 이런 걸 배우시는 게 이제 우리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를 배우시는 거예요, 권리 의무. 항상 법은 권리하고 의무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쭉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 자유롭게 계약하면서.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예. 쭉 우리 민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 원칙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은 약속이니까 서로 믿으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하고 의무가 발생될 텐데, 그 권리는 행사한다고 그러고 의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은 서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배려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양 당사자의 공평을 추구하는 게, 이게 민법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이념. 그럼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권리란 얘기인데, 물론 권리 뒤쪽은 이제 반대, 이제 의미가 있죠. 뭐 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 물권하고 채권. 요거 보셨다고, 물권하고 채권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 중에서 이 물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시는 데를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흐릿하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시는 데를 이제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민법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시험에 나오니까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문제 나오고, 채권법은 채권법 중에서도 이제 계약법만 나오게 돼요. 결국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 물권과 채권이니까 그 개념이나 특징은 좀 알고 가자 그랬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다 이제 권리인데, 권리는 항상 이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익.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익을 누리는데, 물권 그랬으니까 이건 물건이겠죠, 물건. 자, 물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항상 그래서 어떤 권리가 이게 물권이냐 채권이냐 얘기하게 되면 그 권리의 상대를 뭐라고 해요? 대상을. 그게 물건이면 자동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민법의 가장 큰 틀이, 민법은 항상 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둘로. 둘. 흑백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민법 시험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 과목의 전 부분을 다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예 그것부터 받아들이시라고 했어요. 다 못해요, 이거. 1년 동안에. 아예 포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뭐 그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객관식에서 OX 문제를 이제 푸는 거니까. 특히 이제 2차 과목들하고도 같은 법이라도 민법은 다른 게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럼 공부하실 때둘 전부 다다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겠죠. 물론 다 알면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흑백 논리니까. 흑을 알면은 그 나머지가 뭘까요? 백이겠죠. 백을 알면 나머지가 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요령 있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1년 내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합격해서 나가신다고. 이거 우리 중개사 합격하셨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법적인 전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합격하신 분들 뭐 주변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더 모른다고. 뭐 용어나 이런 것들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깔려 있겠죠. 그럼 결국 이 세상을 이 민법은 물건 아니면 사람으로 나누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건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권리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 사람은 뭘 지게 되냐면 의무라는 걸 지게 돼서 항상 제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한쪽을 배우신다 하더라도 반대쪽을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 근데 그냥 물권이라는 권리를 보니까 물권의 상대는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이죠. 그럼 여기는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물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물권이라는 권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냥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권리의 내용이 뭐가 있고 효력이 뭐가 있는지를 법에 쭉 정해놨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고 항상 채권은 채권자 중심으로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누구도 있다는 거 채무자. 그러면 시험은 예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 중심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반대반대를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권리자 입장에서 요구한다 그러지만 청구한다 그러지만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청구에 자 의무를 지게 되니까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반대 개념을 빨리 잡고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습관은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권과 채권 잡으셨고 자 그래서 뭐 물권의 종류들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 저당권 이런 게 다 물권이고요. 채권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은 다 똑같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자 그럼 물권 채권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 물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비교점을 보셔야겠죠. 그 두 가지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물권이나 채권이란 권리는 여러분이 항상 뭐 다니면서도 권리 얘기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권리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권리 없죠. 예, 권리는 안 보여요. 예, 근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그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자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 얘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대항자가 나오면 뭘로 해석하시라고 그러냐면 주장으로 해석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주장. 대항 그러면 주장.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물권과 채권의 비교인데 그래서 뭐 비교하려면 가장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쉽게 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고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해서 지난주에 쭉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 물권은 뭐 전세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냐면 대항력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물권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 사람과 계약을 했겠죠. 그럼 꼭 전 소유자한테만 여러분이 내가 이 아파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 아파트는 내 거라고 다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가세요. 내 아파트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제가 연결을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거꾸로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물권은 다른 사람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죠? 2차 과목에서 배우시는데 공시. 그래 공시. 그래서 공시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물권은 공시제도로서 뭘 하게끔 돼 있냐면 등기란 걸 하게끔 돼 있다고요. 등기. 예. 그래서 여러분은 2차 과목에서 등기법 배우시는 거예요. 공시법은.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서 잔금만 다 치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제가 그냥 가가지고 등기부 떼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아무나 가서 등기부 떼가지고 권리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서 보니까 그 등기부에 적혀있는 사람이 아 소유자구나 알게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특히 전세권 같은 것들 가지고 들어올 때 쭉 내용이 대항력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양수인, 즉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전소유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자, 전세권자는 계속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새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내 거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랬다가 이제 기간 다 끝나면 전세권자는 나가면서 전세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세금을 누가 반환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자,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하냐면 양수인한테. 그럼 반대로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느냐 그러면 누구도 양수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다 얘기한 것처럼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니까 자기들끼리만 알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은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과목에서도 등기법 배우시지만 우리 물권법 민법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 문제 한두 문제씩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자,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임차권을 예를 든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월세 산다는 얘기죠. 자, 기간 중에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똑같은 구조지만 이 임차인, 즉 임차권 가지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자,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세요. 그러면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양수인한테는 달러 갈 수가 없고 전소유자한테 달러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대항력이 있고 없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자, 물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배우신 각종 권리들은 전부 다 처분이 자유롭다는 걸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그 전세 기간 동안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자꾸 밖에 있는 전세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빼시고 물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남의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넘길 수가 있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양도나 전대 또는 전전세 할 때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물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항상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라고요. 자기들끼리 문제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처분이 제한됩니다. 넘기려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아마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뭐 3번 간단하게 또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지만 계속 전세권하고 이제 입차권 가지고 이제 비교해 들어가 봅니다. 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전세권하고 자, 임차권 가지고 비교했다는 얘기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계하고 전세금만 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이건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하고 좀 다르죠. 밖에는 뭐 등기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그건 전세라고 그러는 전세. 그러니까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살아온 생각대로 다 버리시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시고 오셨죠? 그래서 법에서 하란 대로만 하시면 쉬워요 이게. 그럼 전세권 물권자인데 그러면 뭐 2년 기간 잡아서 사용하는데 자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쫄쫄 좀 새고 있다. 저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유지 수선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요 소유자를 이제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고 어쨌든 소유자라고 칩시다. 얘는 소유자고 얘는 전세권자야. 자 요 같은 경우는 자 법적으로
얘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 이 건물에 대한 거예요. 얘한테 기본적으로 뭐라고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네가 알아서 이 부동산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줘라 이 얘기예요. 그럼 비가 샌다,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가 고쳤어. 자, 고쳤으면 돈 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필요비. 근데 뭐 굳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 물건을 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량을 좀 했어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건물인데 뭐 새 걸로 다시 뭐 창을 다시 바꿨다든지 이러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더라도 비용 들어가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비용 중에서 유익비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우실 거라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새서 고쳤으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필요비죠. 얼마 들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건물 고쳤나요? 남의 건물 고쳤나요? 남의 건물 고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필요비를 전세권자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이 문제 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누가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자가. 법적으로 전세권자가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쳤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지 수선하기에 들어간 필요비는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임대차 해가지고, 자,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꼭 비슷해. 어쨌든 남의 부동산 빌려 사용하는 거지만 임차권은 전세권과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건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직접 그 물건에 대한 거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항상 채권은 뭐에 대한 거? 특정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이란 특정한 사람한테 내가 2년 동안에 네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제공 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시면 똑같이 살다 보니까 비가 쫄쫄 새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가 고쳐줘야 돼? 이거는 임대인이죠, 그렇죠? 임대인이 유지수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쳐줘야 된다고요. 임대차 들어가게 되면. 근데 집주인들은 잘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 찰필 미뤄. 그러면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곤란하니까 이 사람이 고친다고요. 그 똑같이 뭐가 들어갔을까요? 필요가. 그러면 임차인은, 자, 당신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줬으니까 내가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이만큼 비용 들어갔습니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물권 채권의 차이점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가. 자,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점 세 가지. 첫째, 대항력이 있냐 없냐. 자,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모든 물권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채권은 원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 처분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 그 문제죠. 모든 물건은 처분이 자유로워요. 그거 항상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을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놓으려고 할 때, 자, 이럴 때 마음대로 이 사람은 임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 때? 전세권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2년 기간 동안에는 또 다시 사람한테 빌릴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점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사용하는 그런 권리라면 물권 채권의 차이점이 유지 수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물권자인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해줘야 돼요. 하지만 채권자인 임차인은 굳이 자기가 유지 수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이점들. 자, 그걸 이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서 지금 같이 이제 보면서 마지막 3번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법조문을 가지고 여기를 살짝 바꿔놓겠죠.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맞냐 틀리냐 물어보겠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유지 수선하는 데 들인 비용, 자, 이걸 무슨 비라고 하냐면 필요비라 하죠. 자, 이것은 아무리 남의 물건을 고쳤다고 해서 소유자한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채권 관계인 임대차에서는 누가 이제 유지 수선을 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게 돼요. 임대인이.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 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 항상 또 여기 보존자가 나오는데 이 보존자가 나오면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나와요. 보존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현상 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비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필요비는 그 물건에 뭐에 필요한 비용? 보존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존,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역시 필요비라고 그래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달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그래. 됐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물권 채권 이제 비교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여간 물권이든 채권이든 이걸 둘 다 합하면 전부 다 뭐라 한다? 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구조를 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민법에 이제 체계를 쭉 전체적으로 볼 텐데 항상 가장 상위 개념이 있고 그로부터 쭉쭉 빠져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권리라는 단어가 가장 상위 개념인데 이 권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물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뭣도 있을까요? 채권이라는 권리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권리가 딱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형성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물권 채권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신 거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물권이나 채권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묶으면 권리라고 그랬고요. 자, 이 권리는 물권이든 채권이든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보이는 걸 공부하시면 쉽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공부하려니까 힘들어해요. 더더욱이나 힘든 게 이놈의 보이지 않는 권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렇게 이어받았겠지요. 넘어왔겠지. 그걸 우리가 권리의 뭐라 하냐면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움직이는 것을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그 권리 변동은 아무 이유 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진 않을 거란 얘기지. 여러분이 전 소유자의 아파트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했으면 그게 이제 권리 변동인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남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했겠죠. 예, 그것을 원인. 자, 예를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법의 가장 큰 틀이 나오는데 항상 민법은 가장 큰 틀이 항상은 아니지만 큰 틀이 원인과 결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뭐 민법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뭐 쓸 필요는 없어요. 다 해드렸으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이제 찾아서 밑줄 치면서 확인만 하시면 된다고. 가장 민법의 큰 틀은 원인과 뭘로 돼 있다고요? 결과로 돼 있다. 근데 법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그런 것만 잘 잡으시면 돼. 우리는 그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발생한다, 얼마나 쉬워. 자, 근데 자, 법에서는 이제 이 원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법률 효과.
그럼 원인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최종적인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 결과는 좀 전에 보셨던 뭐 변동? 권리의 변동이에요. 권리의 변동.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어떤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걸로 끝나게 되고 이걸 따질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냐? 누가 권리자냐? 누가 의무자냐? 이걸 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권리자냐 이런 물어보지 않고 누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또는 누가 뭘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주로 문제가 그걸 낸다고 해요. 갑을병 해가지고.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권리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고? 법률 요건. 그러면 원인은 우리 민법에는 하나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원인에선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원인 어떤 쭉 배우시는데 그 수많은 원인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들을 딱 둘로 나눠요. 우리 민법은 항상 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로 나눈다니까. 그거 좋다니까 이게 우리가. 자, 그러면 상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자, 어렵게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자, 이런 것은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이란 권리를 이전받았으니까 변동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수많은 원인을 딱 크게 둘로 나누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갔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아파트 사는 것은 누가 강제했나요? 여러분 의사대로 한 건가요? 여러분 의사대로 한 거지. 여러분이 아파트를 5억에 사서 이전받든 3억에 사서 이전받든 10억에 사서 이전받든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의사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처음 공부하시면 이게 이런 용어가 조금 익숙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건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권을 샀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몇 날 며칠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아파트를 사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이 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뭐대로? 여러분 뭐대로? 의사대로. 여러분 의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여러분이 사서 소유권 취득할지 뭐 할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 아파트를 샀겠죠. 근데 백날 앉아가지고 나 5억에 저 아파트 사야지 생각만 하면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지죠. 그럼 당연히 그 생각은 외부에 뭘 해야 돼요? 외부에 공시 조금 더. 아니 이 말 만들면 된다니까 우리가요. 자,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자,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제 의사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 생각을 여러분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늘 9시에 끝날 거예요. 응? 이런 의사를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야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법에서는 어려운 단어로 바꿔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보고 모르겠지 하고서는 그리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각을 외부에 표시를 해야 뭘 알든지 하지.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의사표시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에 의사표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의사표시. 한번 찾아봅시다. 뭐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하십시오. 자, 45페이지 보세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오, 45페이지 3장에 제목이 큰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의사표시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서 한 두 문제가 전체적으로, 물론 올해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것을 한참 공부하시면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제 의사표시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의사표시가 뭔가요? 실제적으로 강의에서 하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개념을 못 잡아요. 그냥 들어봤어. 이래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들어보는 거하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기본적인 게 바로 의사표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좀 어지러운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의사표시는 그냥 쪼개서요, 항상 용어가 나오면 자기 생각을 외부에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라니까요. 아, 여러분이 그 아파트 소유권을 5억에 이전 받을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걸 상대방한테 5억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의사표시라고 그러는 거. 그럼 또 상대방도 그 아파트를 5억에 팔 뭐가 있었으니까, 의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래요, 제가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뭘 했을까요? 표시했겠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 계약이라는 뭐로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나 판사람이나 공통적인 의사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뭐 시키겠다?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대금 다 주고 등기를 치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합의가 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공부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럼 이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자,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나요? 예. 네. 그러면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5억에 경락받겠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5억에 썼는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5억 500으로 썼어. 그럼 여러분 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경락 당하는 사람도 경매를 당하고 싶어서 지금 경매를 당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그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 결과가 발생됐는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여러분한테 넘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쭉 이렇게 써가지고 최고가 낙찰 사람한테 낙찰대금 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또 아주 대표적으로 상속. 자, 누군가 아파트를 상속받아. 그러면 뭐 돌아가신 분하고 그 자녀분들이 뭐 계약하고 뭐 의사대로 해가지고 뭐 소유권 넘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우리 민법에 상속법이라는 법이 또 있다고요.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그게 그래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대부분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지만, 당사자 의사표시 없더라도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여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상속이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등등 뭐 수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수용을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수용 안 당하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항상 원인과, 뭐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될 게 원인과 결과,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원인은 가장 큰 용어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법률 요건. 결과는 가장 큰 용어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딱 하나, 뭐 권리 변동이에요. 물론 이 권리 변동은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배우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도 이제 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뭐하고요? 법률 행위하고 의사 표시하고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끔 정해져 있는 법률 규정. 우리가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요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민법을 보는 이제 틀을 한번 잡으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민법은 뭐 배우시는 거라고 그러냐면 기준 배우신다 그래. 기준. 기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은 첫 번째는 법조문이 있고 두 번째는 판례. 그렇죠. 예, 법조문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랬는데, 이건 가장 큰 개념이니까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면 자, 원인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이라고, 요건. 그럼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하냐?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은 가장 큰 틀이 요건과 효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 자, 예를 이제 또 보죠. 뭐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수도 없는 거 그게 있는데 53페이지 한번 뭐 볼까요? 자, 5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3번에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라는 걸 이제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이제 109조의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 조문을 읽어 보니까 자, 1항 보면 동그라미 1을 우리가 이제 1항이라고 그러죠. 자,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문장을 적어 놨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용어는 당연히 어떤 과목이든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서 국어적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국어적 능력. 국어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크게 뭐 그런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좀 분석하시고 자르시고, 그다음에 반대 생각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여기 지금 문장이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이 바로 뭐와 뭘로 되어 있냐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결과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결과가 뭔가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된다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취소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취소는 아무 원인도 없이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앞에다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때. 중요 부분 착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이제 읽을 때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보시게 되면, 자, 3번 보니까 목차가 취소를 위한 착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책보는 지금 그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특히 민법은 목차를 잘 잡으셔야 된다니까. 55페이지 3번 보니까 취소를 위한 착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나와야 되지. 그리고 1번 보니까 괄호 1번 중요 부분의 착오일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법정을 보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자, 중요 부분 착오를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추상적이잖아요. 일찍 돌아와라 이 얘기라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어? 몇 시에 들어와야 일찍 들어오는 거다라고 딱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중요 부분에 착오면 취소할 수 있대. 어, 그래, 그렇게 써줬어.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끝났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끝났는데, 요원인이 중요 부분에 착오래요. 그럼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계약을 해놓고 한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고요? 취소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 나 취소하면 이게 왜 취소냐? 왜 취소하면 자기가 받은 계약금 같은 거 다 돌려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발생되는 뭐가 나올까요? 판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니냐가 판례가 쫙 나오겠지. 이제 구체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 민법이 그런 걸 배우시는 거라고요. 자, 의미 이해되셨죠? 예. 네, 그 구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구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찾으시고 원인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 결과 찾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문제될 건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 배울 것은 뭐 원인 쪽이에요. 원인 쪽에.
채권이죠. 어차피 결과는 뭐 변동? 권리변동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취소하는 것도 권리변동의 일종이에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의미 이해되셨죠? 예, 이 구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냥 민법을 막 배우시고서 가서 보면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가니까 한창 공부하신 분들도 나중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질문하면 우리가 또 수준을 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질문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도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1월달 2월달은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 하는 건지. 근데 한참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7월 8월 뭐 이런 이 뭐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되는데 막 질문하시는 거 보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냥 보고서 그냥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이건 왜 이래요 하고서 막 질문을 하신다고. 안타깝지. 8, 9월이면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찾으면서 들어오시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졌을 텐데. 물론 그게 뭐 쉽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하고 그냥 공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법의 체계를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항상 모든 법은 우리 법은 개별적인 것을 뭔가를 배우시는데 그 개별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이 개별적인 것의 공통적인 것을 먼저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공통적인 것을 뭐자라고 쓰냐면 총 이렇게 총. 그래서 총론, 총칙. 자, 이론이니까 론이고 이제 법은 칙이죠. 칙. 그러니까 어느 법이든 그래요. 어느 법이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법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외국에서 다 수입한 거예요. 이게 수입했는데 외국은 딱 둘로 나눠져요. 영미계통하고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하고 프랑스에 될 건데 그게 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이에요. 대륙법.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에 걸 우리가 수입한 거예요.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애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법을 개통으로 한 애들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죠. 다른데 걔네들은 법 체계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배운다. 그럼 뭐 고양이도 있을 거고 개도 있을 거고 뭐 말도 있을 거고 고양이도 배우고 개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고양이 들어가고 개 들어가고 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 개, 말의 공통적인 뭔가 특징이 있겠죠. 네, 그걸 뽑아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라고 그랬고 권리는 크게 뭐하고 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권하고 채권. 그럼 물권 배우는 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요? 물권법. 채권 배우는 데를 채권법. 자, 이건 개별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권이라는 권리, 여기서는 채권이라는 권리. 그러면 이걸 배우기 전에 요것들의 공통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걸 앞쪽에서 뭐라 한다고요? 총칙. 그 총칙인데 이건 말 그대로 뭐에 대한 총칙이니까 민법에 대한 총칙이니까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는 것들을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총자가 들어간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는데 공통적인 것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총자 들어오는 데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물권법도 그럼 물권이 하나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이게 개별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물권들의 또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죠. 그럼 그것을 물권법, 총론 또는 총칙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점유권이 뭐고 소유권이 뭐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채권법에서는 그중에 계약법만 배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계약도 매매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고 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배우시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걸 먼저 배우기 전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이 먼저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계약법, 총론, 그럼 이것은 강론.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의 체계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법은 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무슨 변동이라고 바꿔놓으면 될까요? 예, 말장난하면 돼. 물권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채권법에서는 아, 채권 변동. 그 말장난 잘 하시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권리 변동해가지고 앞쪽에서는 다 배우세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개념의 용어라니까. 이 얘기는 잘 하시면서 물권법 가서 물권 변동해요. 그러면은 그건 또 뭔데 그러고서 하고 있어요. 아이 똑같다니까. 권리의 변동을 그 권리 변동 중에 뭐로만 바꾸는 거예요? 물권으로만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럼 물권 변동도 뭐하고 뭘로 나눠서? 법률 행위요? 법률 규정 이렇게 되겠지. 원인이. 쉽다니까요. 이게 그런 구조만 잡으시면. 자, 한번 예를 들어 이제 볼게요. 자,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서 들어가시면 자, 147페이지 보세요.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꾸 이 민법을 보는 눈을 키우시라고. 자, 147페이지 보니까 거기 맨 꼭대기 제목 보니까 제2절 부동산 뭐라고 그랬나? 물권 변동이 되어 있잖아요. 맨 앞쪽에서는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근데 여기는 물권법이니까 무슨 변동? 물권 변동. 그럼 물권 변동은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결과. 그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 그럼 항상 원인은 크게 보면 몇 가지? 두 가지.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니까 그 밑에 1번 뭐에 의한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2번은 뭐로 인한 그럴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나오겠죠. 그 15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2번 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제목이 뭐에 의하지 않은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그럼 뭐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그래서 괄호 속에다 그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그렇게 써놨잖아 이게.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요. 거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문제가. 올해도 여기서 한 문제 나왔고. 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물론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몇 번씩 들어봐야 이제 그게 이제 체계가 잡혀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건데 의미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맨 앞쪽에서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 우리가 배우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한다고요. 권리의 변동은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주로 이제 우리는 원인에 해당되는 걸 중점적으로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딱 두 가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뭐하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하고 상관없는 뭐? 법률규정. 이걸 배우시는데 이 법률규정은 말 그대로 법률규정이니까 법조문에 있는 거 그거 나올 때 배우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리 앞쪽에서 배울 일은 없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딜 보시냐면 20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07페이지를 보면 맨 꼭대기에 2번 점유취득시효라고 나와 있죠. 예, 거의 245조 조문이 나와요. 항상 법은 조문 먼저 보시고 그다음 특히 우리는 이제 판례 거기에 따른 판례인데 역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245조 1항 보니까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뭐와 뭘로 나눴다고요? 원인과 결과 그렇지요. 그럼 거기서 그 문장에서 결과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지요. 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앞에 보니까 지금 원인을 써놨잖아요. 원인을 사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랬나요? 그 왜 지금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써놨나요? 그 왜죠? 뭐라고 써놨냐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모한 자는 점유한 사람은 뭐 함으로써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남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을 인정해 주겠다. 이 법조문이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이렇게 쪼개보시라니까 이렇게. 아, 이쪽 원인 봤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원인 파트를 배우시는 거다. 결과, 효과를 배우시는 거다, 주로. 원인이라니까요. 아니, 소유권 취득이야. 어차피 뭐 소유권 취득이니까 끝나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거, 저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간? 20년간. 뭐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그 다음에 뭐?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뭐고 평온공연 뭐고 20년이라는 기간 언제부터 따지는 건 이런 거 배우신다니까. 의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당사자 지금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나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 사고하는 것은 당사자 뭐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조문에서 남의 부동산이라도 몇 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20년 동안 눌러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취득하게끔 인정해주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럼 그런 걸 법률 규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법조문이 나올 때 법률 규정 가서 배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우리 민법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를 배워야 되니까 물권만 배우는 데를 우리가 무슨 법? 물권법. 채권을 배우는 데를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채권법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채권법 파트 중에 뭐에 대해서만? 계약에 대해서만 배우신다 해서 계약법.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배울 얘기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원인 중에서 뭐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냐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구조를 한번 보시고 자 교재 맨 앞에 16페이지를 볼까요? 아 16페이지 바로 앞장을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 자 맨 처음 파트가 민법 총칙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열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한 장 넘어가시면 딱 제목이 뭐 변동?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살짝 이제 얘기한다고요. 그럼 요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권리 변동이 뭐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게 되면 23페이지 보세요. 자 챕터 2 2장 자 제목 뭐가 나왔어요? 법률행위. 여기서부터 자 128페이지까지 물권법전까지 자 거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법률행위에 대한 거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네. 여기서 열 문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이제 잡으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정상적인 걸 배울까요? 비정상적인 걸 배울까요? 뭐 배울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구조를 만들 이제 얘기나 하긴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뭐가 변동되겠어요? 권리 변동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배우지 않아요. 이 앞쪽에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취소하게 되면 권리 변동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지. 아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다가 그 아파트를 취소했으면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배우시는 민법 총칙은 전부 다 뭘 배우시는 거고?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걸 배우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런 걸 쭉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에서 일단 보시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리는 것은 다 이제 해드렸어. 그래서 읽어보고서 우리가 조금 쉬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이제 권리 변동과 그 원인 해가지고 자 권리 변동 그러면은 이건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률 안 나오죠? 잘 안 나온다니까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 그 원인을 전부 다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자, 법률 요건인데 이건 둘로 나눠서 본다. 당사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뭐하고요? 행위하고 당사자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규정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된다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문장으로 말로 얘기했으니까 법률관계는 항상 법률관계 그럼 권리의무관계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고요. 그걸 권리변동이라고 그런다고. 민법은 이러한 수많은 법률관계를 대체적으로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리변동이라 하고 이를 다시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라 하고요.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뭐라 하고? 법률 요건이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변동한다는 얘기인데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자, 없던 권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걸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발생된 권리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없던 전세권이 생겼죠. 그걸 권리 발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전세 기간 중에 전세금이 뭐 집값이 폭락하니까 전세금을 감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전세금 증액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발생된 전세권의 내용이 뭐 되고 있어요? 변경되고 있잖아요. 원래 전세금 2억이었었는데 1억 5천으로 내렸다. 똑같은 전세권인데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변경이라고 그런다고. 예. 네. 자, 또 발생된 전세권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기간 다 끝나면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권리 뭐라 한다? 변동. 그래서 권리 변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권리는 사람이 갖게 되니까 그 권리 주체,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발생하는 걸 우리가 취득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주로 사실은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라고 하고요. 자, 권리가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게 되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상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뒷자를 따가지고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주로 법조문 이렇게 얘기해놔요. 권리의 득실 변경. 그러면 이게 이제 용어 얘기인데 용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나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나 또는 권리의 득실 변경은 다 같은 얘기가 된다. 같은 얘기로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다?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다. 자, 괄호 3번은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법률 요건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 원하는 대로를 다른 말로 당사자 뭐대로? 의사 표시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법률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러고요.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법률과 발생하는 법률 규정. 자, 이 둘로 나눠지고 주로 우리가 배우실 내용들은 뭐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 되셨죠? 예. 네. 그 밑에 있는 것은 읽어보시면서 제가 좀 전에 그려드렸던 것을 다시 그래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의 구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좀 쉬도록 하세요. 네.